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다시 들썩들썩하니까 이때다 싶어 집을 팔고 싶은 마음에 덩달아 엉덩이가 덜썩덜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집을 팔려고 할 때 시세만 뚫어지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양도 시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세금 부과 기준은 양도일, 즉 잔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빨리 받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늦게 받는다고 그것이 나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집을 언제 팔아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을 엄청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61세 김씨가 좋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 김씨는 투자용으로 세컨하우스를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급히 처분하게 됐습니다. 더 좋은 지역에 사고 싶은 집이 생겼던 거예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집이었지만 당시는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때라서 샀던 금액보다 20%를 더 얹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계약금 잘 받았고 한 달 뒤인 2021년 5월 31일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5일 전에 매입자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집이 계획과 달리 하루 뒤인 2021년 6월 1일 잔금을 받게 되었다며 하루만 뒤로 미루자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매입자도 자기 집에 대한 잔금을 받아야 새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김씨는 너그럽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루쯤 미루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2021년 6월 1일 약속대로 잔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금을 받아 김씨는 사고 싶었던 집을 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한 소득세법이 2021년 6월 1일부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 소유한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40%였는데 바로 하루 뒤인 2021년 6월 1일부터는 하룻밤 차이로 중과세율이 30%나 뛴 겁니다. 김씨는 세금고지서를 들고 부랴부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1년 미만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를 내고 새 집에 대한 취득세 내고 또 이런저런 수수료와 비용을 제하고 나니 김씨는 자신은 손해를 보고 공인중개사와 세무사만 좋은 일을 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과세를 맞지 않았다면 그거 다 유용한 노후자금이고 더 큰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투자금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너그럽게 하는 우를 범해서 싹 날려먹은 겁니다. 양도 시점뿐만 아니라 집을 얼마 동안 보유를 했느냐에 따라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감면 규정과 특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 밝은 눈을 갖고 있는 것과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 팔 때 그냥 시세 보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를 물건인지, 장소는 좋은지, 뭐 이런 계산과 그리고 이사 가는 날짜, 돈 마련할 날짜, 잔금 주고받을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세무사와 사전에 양도 시기를 포함해서 모든 면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괜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병이 깊으면 손해보는 것은 본인 자신일 뿐입니다. 몇 푼 아끼겠다고 혼자 결정했다가 나중에 중과세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처사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있겠습니까? 중과세를 두드려 맞은 이후로 김씨는 개인 변호사 두듯이
세무사를 딱 정해놓고 매사에 그분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절세 잘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두드려 맞지 말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